많은 사람들을 골라서 빼앗고 죽이고 사체를 불태기 위한 소각 시설도 만들었습니다. 가진 자들에 대한 증오감에서 압구정대 약가족들 내 손에 못 죽여서 시작도 못하고 한게 많이 되고 사람 무시하는 못 잡아서 한이 몇십 번이야. 170평 규모의 땅에 소위 아방궁이라고 살인공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최초에 갔을 때 진열되는 거 보면 정말 살기 느꼈습니다. 아니 인간이 아니야. 그래서 정말 죽여서 못 죽여서 한이 몇십 정체는 바로 지존파입니다. 1994년 9월이었습니다. 추석을 맞아 국민 대부분이 즐거운 명절을 보내고 있던 그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평온했던 명절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국민들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입니다. 바로 대한민국 사회의 소위 인간 살인공장이라 불리는 연쇄 납치 살인 조직이 처음으로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보통 이런 그 강력범죄나 흉악범죄가 발생을 해도 대통령이 경찰서를 직접 찾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당시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직접 해당 경찰서에 찾아올 정도로 충격이었었고요. 그때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런 말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동물도 하기 어려운 그런 행위들이 있어서 우리 국민들 참 그 즐거운 추석에 넉넉한 그 마음, 편안한 마음을 아주 그냥 큰 상처를 입혀줬어. 이렇게 그 동물도 하기 어려운 행동. 자,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동물도 하기. 동물도 하기 어려운 행동? 이 범죄자들은 피해자를 살해하고 식인 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사람을 먹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사람을 납치해서 살인하고 불에 태운 것도 모자라서 먹기까지 하는 게 이게 인간으로서 과연 가능한 일일까? 28년 전 한국 사회에 처음 등장해서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던 연쇄 살인 조직. 그 정체는 바로 지존파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을 골라서 빼앗고 죽이고 그래서 사회에 대한 복수였다고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정당화시킨 범죄 조직이 검거됐습니다. 오늘 신원이 공개된 이른바 지존파 조직원들입니다. 이 주택의 비밀은 지하실에 있습니다. 바로 인간 사육의 장소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곧바로 쇠창살로 막힌 사제 감옥이 나옵니다. 피해자들은 이곳에서 공포에 떨며 죽음의 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사람 왜 이런 사람 많잖아요. 앞으로 이런 사람 더. 네. 소나타만 몰고 다니면서 중형차 받았잖아요. 그런저 의식되지 말고 우리가 다시 만들지 말고 제발 부탁입니다. 사회 더 죽이고 싶었는데 못 죽였으면 하나님한테 뿐이에요. 너무 슬프네요. 꿈을 못 이루세요. 내 손에 그 개자식들을 못 죽여서. 아니 인간이 아니야. 그래서 정말 죽여서 못 죽여서 하나님한테. 뭐야? 아니 보통 이게 범죄자나 저렇게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면 보통 고개를 숙이고 얼굴도 좀 안 보이려고 하는데 심지어 웃기까지 안 해요. 자 이렇게 검거 직후에도 뭐 부자들을 더 못 죽여서 한이 된다 이런 말을 남긴 지존파. 사건 당시 저들의 나이가 과연 몇 살이었을까로 추정이 될까요? 그래도 한 30대? 쯤 되지 않았을까요? 저들의 평균 나이는 21살이었습니다. 자, 가장 연장자가 23살 그리고 가장 어린 조직원은 심지어 18살인 미성년자였습니다. 와, 꼬맹이들인데. 아니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극악무도한 범죄들이랑 나이가 전혀 매치가 안 돼요 지금. 93년 8월 겨우 20살 남짓의 젊은 남자 6명이 잘 사는 사람들을 응징하자, 좋게 표현해서 응징하자, 그냥 죽이자였어.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연쇄 살인 조직을 결성해 그리고 곧 타겟을 설정하고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29년 전입니다.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끔찍한 범행 현장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근처 주인입니까? 아, 네, 그렇습니다만. 그 타이어에 빵꾸 난 것 같던데. 아, 그래요? 아, 멀쩡한 것 같은데. 저 차의 실제 소유주가 맞는지 그걸 확인하려고 일부러 저런 식으로 말을 걸었다고 하네요. 저 차 주인이냐고. 예, 예. 진짜 빵꾸나게 해줄까? 어, 살려주세요. 지뢰파의 범행 수법은 현장에서 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납치로 시작을 합니다. 고급차 타는 자식들 죽이고 싶다. 빼앗고 싶다. 그래야만 한다. 그것이 우리의 임무다. 세상은 참 불공평하다. 같은 나라에 태어났지만 저들은 평생 부자로 살다 부자로 죽을 테고 우린 그들의 발 뒤꿈치 떼만도 못하게 살다 그렇게 죽겠지. 이게 얼마냐? 야, 머리 털라고 이렇게 많은 돈 처음 보네요. 그치 형이? 새끼야, 좋으냐? 아씨, 그럼 넌 안 좋냐? 앞으로 이딴 것들은 눈에도 안 차게 실컷 만지게 될 거다. 근데 저 짝들은 어쩌래? 죽여야지. 아, 진짜요? 아, 그래도. 야, 돈도 받았고 우리 얼굴도 다 봤다고. 그냥 계획대로 해야지. 저기 이제 저희 풀어주시는 거죠? 야, 약속 지켜졌습니까? 예? 저 부부는 전화 한 통화만으로 8천만 원을 쉽게 만들어왔다. 이렇게 돈 벌기가 쉽다니 우리 예상이 맞았다. 고급차를 타는 사람은 역시 부자다. 제가 현재 마련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사람만 주신다면 제가 나가서 더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안 할게요. 진짜예요. 우리 딸들을 걸고 맹세할게요. 제발요. 정마, 약속은 지켜. 감사합니다.
마지막 날이니 술이라도 한잔하고 가라고 하자 부부는 그대로 했다. 아마 마지막 날이라는 말을 나와는 다르게 해석했던 것 같다. 부부는 그렇게 마지막 날을 맞았다. 애초에 약속을 지킬 마음 같은 건 없었다. 부자들이 돈 없는 놈들에게 항상 그랬듯이 말이다. 술에 취한 그들을 죽이는 건 어렵지 않았다. 그 후 시신을 잘라 화덕에 넣고 싹 다 태워버리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었지만 그래도 우린 말끔하게 해치웠다. 우린 무서울 게 없다. 잃을 게 없는 놈들은 그렇다. 사람이길 포기하기만 하면 된다. 그때가 이제 94년, 1994년 9월 12일이었고 오후 5시쯤이었습니다. 부유층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겠다라고 다짐을 한 그들은 전라도에서 경기도 성남까지 저렇게 트럭을 몰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남서울공원 묘지 인근에 주차되는 한 승용차를 보고 범행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추석을 앞두고 벌초를 왔던 중년 부부였어요. 드라마에서 나온 것과 똑같이 그 차 바퀴 구멍이 난 것 같아요 라고 말을 거니까 아 그래요? 라고 하면서 차를 박겠죠. 이 차의 주인이 저 사람이 맞구나 라고 확인을 한 뒤에 가스총을 들이밀고 위협을 해서 저렇게 납치를 합니다. 이렇게 납치한 부부의 이제 비명을 지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손수건을 넣어서 입을 막고요. 이제 손과 발을 노끈으로 다 결박을 해서 자기들이 타고 온 김현장 소유의 트럭 적재함에 태우고 전남 영광까지 납치를 합니다. 아니 근데 부유층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 부부가 부유층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고 납치를 한 거예요? 가장 먼저 이제 고급 승용차를 탄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동대장이 김현장이 체포 당시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천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가진 놈들은 다 죽여야 한다. 야, 이거 뭐 앞뒤 전후 밑도 끝도 없는 얘기죠. 정말 좋은 차만 타면 다 부자다. 이렇게 자신들이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방금 사건의 피해자는 정말 자수성가한 중소기업의 대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그랜저를 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범행의 대상이 된 거고요. 이 부부의 차까지 조직원 중 한 명이 강취를 해서 영광까지 가지고 가서 부품을 전부 다 분해하고 팔고 그렇게 해서 다 돈을 챙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부부를 납치했던 이 지동판은 아지트 지하에 피해자들을 가둬놓고요. 1억 원을 준비해서 내놓지 않는다면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그때 당시 94년에 1억이면 진짜 엄청나게 큰 돈인데 그 당시 1억이면은 무슨 흔히 얘기하는 강남에 있는 아파트의 전세값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예, 큰 돈이죠. 게다가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입장에서 갑자기 그런 금액을 구한다라는 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튼 협박을 받은 피해자는 회사 직원에게 얘기를 합니다.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지금 합의금이 필요하니까 돈을 좀 가지고 와라라고 전화하고 직원은 급히 돈을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그게 8천만 원? 8천만 원 정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1시 20분경에 회사가 있던 울산에서 광주 버스터미널까지 와서 그 돈을 건넸다고 합니다. 그때 신고를 할 수는 없었을까요? 이때 그 피해자는 이제 조직원들하고 이제 돈을 찾으러 이제 버스 터미널로 나왔는데요. 이제 이 피해자의 아내가 인질로 잡혀 있었던 겁니다. 이제 결국 신고를 못 하게 되죠. 돈만 주면 저 보내줄 거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피해자가 이제 돈을 인출을 하게 됩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좀 더 화가 났던 거는 그러면 내용대로 8천만 원을 받은 뒤에 피해자들한테 그렇게 우리가 집까지 데려다 줄 테니까 이거 술을 한잔 하고 자라.
너 눈을 뜨면 아마 집에 도착해 있을 거다. 그리고 부부에게 양주와 소주 모두 다 수면제를 타서 강제로 먹입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게 한 다음에 공기총으로 두 발을 쏘고 목 부분을 대검으로 수차례 찔러서 살해를 했답니다. 불과 원했던 조건 8천만 원을 건네 받은 지 4시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아니 결국 죽일 거면서 그런 말을 왜 한 건가요? 근데 이제 범행이 계속 이어집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끝이 아니고요. 이 드라마에서 보신 것처럼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작두, 도끼, 뭐 칼 이런 것을 이용해서 시체를 이제 훼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피해자들의 시신을 소각하죠. 사실 이 정도까지만 얘기해도 이미 저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도 상식의 수준은 훨씬 지나쳤는데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악행들을 더 벌립니다. 아까도 저희가 말했지만 사람을 먹었습니다. 이야, 진짜 이해할 수가 없네. 아니 뭐 살인은 저희들의 어떤 탐욕을 위해서 그렇다 치면 왜 먹은 거지? 아무튼 행동대장 김현양이 시체를 훼손하는 과정에서 여성 피해자의 가슴부를 떼어서 먹었다고 밝혔습니다. 뭐야 미쳤나 봐. 자, 그가 얘기한 이유로 두 가지를 들었는데 첫째, 인간이기를 포기하기 위해서다. 둘째, 조직의 일원으로 스스로 더 강해지기 위해서다. 아니 진짜 이유가 없어도 열이 나는데 인간이길 포기하기 위해서 무슨 정신이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극악한 범행을 저지르게 되는데 그들 안에서 이건 꼭 우리가 이건 지키자라는 행동 강령을 만듭니다. 자기들끼리. 네. 그리고 그들이 그걸 그 행동 강령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까지 자행했는지. 지정파의 시작부터 저희가 한번 되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양입니다. 얘기 많이 들었다. 잘 보자. 네. 자자, 인상 그만하면 됐고. 근데 너 여기 뭐 하는 데인 줄은? 알고 온 거지? 이대를 만나고 내 운명은 180도 달라졌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든 기회가 세 번 온다고 했던가. 이들과의 만남은 내 인생 마지막 기회였다. 여기서는 이제 이 강동원이가 이 조직의 관리자 역할을 했습니다. 우린 모두 돈 없고 부모복 없고 못 배운 놈들이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우리를 단단하게 묶어준 건 가진 자에 대한 증오였다. 은행 강도가 되고 싶었던 내가 이들과 함께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부모가 사준 이런 최고급 승용차로 돈이면 뭐든 다 되는 것이다. 밤이 되면 새로 만난 짝과 함께 나이트클럽 등에서 춤춘 뒤 결국은 이런 호텔에 찾아와 화가 났다. 머리 꼭지가 뜨거웠다. 한 달 평균 300만 원의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이렇게 만나서 피가 거꾸로 솟았다. 그렇게 우린 조직을 만들었다. 세상이 버리고 부모가 버린 놈들, 돈 없어 무시당한 놈들, 남은 건 악밖에 없는 놈들. 우린 그렇게 마스칸이 됐다. 마스칸? 마스칸. 나는 이 조직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그 결과 조직원들에게 인정받았다. 명령이! 우리는 부자들을 증오한다! 증오한다! 명령이! 각자 10억을 모을 때까지 범행을 계속한다! 계속한다! 강경삼! 배신자는 처형한다! 처형한다! 강경삼! 여자는 어머니도 믿지 말라! 믿지 말라!
일본은 이미 실행에 옮겼으니 나머지도 바로 시작해야 했다. 근데 아까 보니까 그 마스칸? 네. 원래 지존파가 아니었습니까? 이들의 조직명은 마스칸이었습니다. 이 마스칸이 그리스어로 야망을 뜻하는 줄 알고 자기들이 지었는데 사실 마스칸은 집이나 숙소를 뜻하는 아랍어인데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지존파란 이름은 당시 그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근데 왜 지존인 거예요? 이 마스칸이던 시절에도 지존이라는 글씨로 저렇게 이제 훈련을 하면서 두건을 만들어서 쓰고 다니고요. 그래서 이제 지존파 이렇게 지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드라마상에서도 저희가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저들이 도박을 소재로 했던 홍콩 영화, 그 유도카 주연의 홍콩 영화 지존무상을 좋아했다고, 너무 좋아해서 30번 이상을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지존과 관련된 여러 요소들을 종합해서 이름을 붙여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존파, 저들은 폭력 영화 외에도 이런 일본 야쿠자 세계를 그린 소설들, 야인, 뺑키통, 그리고 또 테러리스트들의 회고록에 등 이제 여자가 되고 싶어요 등을 한마디로 범죄 교과서용으로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런 매체들을 보고 영향을 받아서 그런 행동 강령들까지 만든 것 같아요. 그들의 행동 강령을 그들의 아직도 벽면에 써져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옮겨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저는 이 중에 4번이 이해가 안 되는데 여자는 어머니도 믿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이제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의 말에 의하면 그 지전파 조직원 전원이 유독 어머니나 학교 여선생님들을 증오하는 그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강령을 아마 만들게 된 것 같은데요. 김현장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가장 심했습니다. 그래서 12살 때 아버지가 이제 지병으로 사망을 하고요. 어머니가 식당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 나갔는데 이때 이제 어머니가 낯선 남자들하고 자주 뭐 교제를 하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이제 목격을 하고요. 얼마 안 돼서 아버지하고 친구하고 이제 재혼까지 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배신감, 뭐 증오심이 폭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심정 같아. 나 진짜 죽일 사람 따로 있었는데 엉뚱한 사람만 죽인 것 같아. 어머니한테 뛰어들 거였어요. 어머니 대해서. 저기 네? 어머니 대해서. 범인도 나랑이 좀 서 나랑이. 내 사람을 못 죽여서. 왜 이런 행동 강령까지 만들어 놓고 이걸 지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은 이들한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건 돈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이 행동 강령 가장 상위 위쪽을 자리하고 있는 일. 돈. 돈을 위해서 이들은 범죄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배신을 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그들이 봐왔던 수많은 뭐 영화들 혹은 뭐 들었던 이야기들 안에서 보면 여자 때문에 조직이 무너질 수 있다. 이건 위험하다. 실제 이들이 이제 그 지존파에 합류를 하게 되고 나서요. 그 이유들이 돈입니다. 돈과 가장 연관성이 높고요. 강동훈이 같은 경우는 전과를 삭제해주겠다.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려면 자신의 전과를 삭제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변호사가 이제 접근을 합니다. 근데 이 변호사한테 4년간 자기가 모아놓았던 1,500만 원을 통째로 다 이제 사기를 당하게 되죠. 사실 정가를 없앤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사기를 당한 적이 있는데 이때부터 이제 부유층에 대한 것에 대한 이제 분노를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같이 범행할 조직원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불러 모으기 시작을 하고요. 재화점 직공, 술집 웨이터, 굴비 장사 여러 일을 했지만 결국은 형편이 나아지지 않으니까 은행 강도까지 꿈을 꿨던 김현양. 그 다음에 이제 얼굴에 화상, 흉터가 아주 커서 성형수술 자금이 필요했던 강문석. 이렇게 이제 뭐 다들 지금 어려운 이 경제적 환경에서 학업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사람들만 이제 공략을 해서 조직원으로 포섭을 하게 되죠. 돈이 필요한 이들을 만났고 돈을 벌자라고 하면서 이들을 끌어들이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분명히 고민이 없을 수가 없겠죠, 인간인데. 근데
한동훈 조직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 그래서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돈을 벌어서 잘 살 수가 없다. 자, 힘을 합쳐서 부자들 납치하자. 그리고 돈을 뺏어서 잘 살아보자. 아니, 대체 이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까지 나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강동은이 서울에 잠깐 거주했을 때가 있는데 그때 디스코텍이나 유흥주점에서 아니, 일하지 않고도 잘 먹고 잘 사는 부자들인 그들을 보면서 증오심이 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증오심이 범행을 계획하는 데까지 이어진 거죠. 자, 바로 그 부류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렌지족, 야타족 이런 부류였습니다. 네, 범인 지점파 일당은 이른바 야타족과 오렌지족 등 탈선 부유층 자녀들에 대한 적개심과 소외감을 범행 동기 하나로 꼽고 있었습니다. 압구정대 야타족들 내 손에 못 죽여서 시작도 못하고 한게 많이 되고 한번 옛날에 물어봤었어. 이해가 안 간다더라고. 그들은 우리 입장 택도 돈 벌어 쓰면 될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말하더라고. 왜내 돈하고 돈을 연동하냐. 나도 부모 잘 만나서 나도 야타 했거든. 흔히 얘기하는 오렌지족은 90년대 초입니다. 강남에 거주하면서 이제 부모님들 재력을 바탕으로 화려한 소비 생활을 누렸던 그런 20대들을 가리키는 얘기였죠. 아니, 물론 그 시절에 저도 뭐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막 그런 것들이 연일 막 뉴스에 보도되고 막 그랬었어요. 사회적인 어떤 문제로. 물론 그게 잘못된 행동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그걸 뭐 돈 빼앗고 살인까지 할 만한 일은 아니잖아요.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되네요. 자, 부유층에 대한 증오심을 바탕으로 결성된 연쇄 살인 조직 지존파 행동 강령까지 만들어서 조직력을 다진 이들은 결성한 지 한 달여 만에 첫 범행을 저지릅니다. 신지어는 이거야.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우린 무기를 샀고 중요한 명단을 입수했다. 이들은 우리와는 태생부터가 다른 진짜 부자들이다. 이것만 있으면 10억.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개고생도 끝이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다. 조직원 몇몇끼리 길 가던 여자 하나를 건드린 것이다. 우리는 강령대로 실행에 옮겼다. 범행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반드시 죽여 그 증거를 없앤다. 원래 목표물은 아니었지만 결속력을 다지는 기회가 됐다. 잘 봐. 이제 우리 정말 한 배를 탄 거야. 이 여자 우리 얼굴을 봤으니까 살려줄 수 없었던 거고. 다들 알아들었지? 우린 돌아가며 여자를 범했고 살인 연습을 했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살인이었다. 연습하려고 사람을 죽인 거야? 야, 진짜. 그런데 첫 살인 이후 조직에 배신자가 생겼다. 살려주세요. 너무 무서워서 그랬어요. 자꾸만 그 여자가 제 꿈에 나와서 저 울면서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 새끼. 우리 피 같은 돈 털어먹고 지금 살려달란 말이 나와? 돈을 들고 도망가려고 했었나 봐요. 너 이 돈 갖고 도끼면 우리가 못 찾는 줄 알았어?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야. 결국 봉우는 돈까지 들고 조직을 이탈했다. 겁쟁이는 필요 없다. 아휴,
저 어린 애들이 진짜 점점 괴물이 되어가네요. 집단 괴물이. 우리 강명을 어기면 이렇게 되는 거야. 왜? 배신자는 죽인다. 우리 강령 잊었어! 조직을 배반하면 지구 끝까지 따라가 죽인다는 강령대로 봉우를 처단했다. 그저 지 식구를 공격한 개 한 마리를 잡은 것뿐이다. 이 조직은 살인은 지정파 첫 살인사건이 이제 도화선이 됐죠. 그래서 1993년 7월에 조직원 중에 송봉우, 강동원, 백병옥이 이 대전에 있는 유성구 소재 버스 정류장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을 하고 인근 다리 밑으로 끌고 가서 성폭행을 한 뒤에 살해한 사건이 첫 사건입니다. 근데 이때는 조직이 다 완성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죽일 생각은 아니었다. 뭐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발적으로 성폭행을 했는데 뭐 이 사실을 안 다른 조직원이 살해하라고 해서 피해자를 목 졸라서 살해하고 안매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제 왜 죽였냐.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이자들이 주장하는 것은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행동강령의 3번입니다. 범행 사실을 알게 된 목격자나 피해자는 반드시 죽여서 그 증거를 없앤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가 참 충격적인데요. 그 앞으로 이제 큰 일을 이렇게 치르기 위해서는 죽어가는 사람의 모습을 직접 보고 강해져야 한다.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네. 아니, 이거보다 더 큰일이 없을 것 같은데 큰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행 연습이라고 이런 짓을 했다는 거. 근데 이 사건하고 조직원을 죽인 건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아, 그거는 살해당한 그 송봉우라는 조직원이 가장 나이가 어리다고 말씀 네. 주셨죠? 18살이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의 눈에서는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성폭행하고 살인하고 이런 걸 보면서 이 죄책감이 찾아왔겠죠. 예. 그리고 또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빠져나가고 싶었죠. 모아둔 통장에서 현금 300만 원을 인출해서 도주를 했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제 그 우리 행동강령 이 마지막에 보면 이 조직을 배신하면 지옥 끝까지 따라가서 죽인다 이런 문구가 있죠. 돈까지 들고 이제 도주를 했으니까 이 조직원들이 이제 나머지 남아있는 조직원들의 결속을 위해서는 끝까지 이제 추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전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송봉우의 누나를 찾아가서 거짓말로 속여서 동생이 있는 것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반나절 만에 찾아내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거죠. 그리고 거기서 바로 죽인 거예요? 근데 살해도 그냥 살해는 아니었어. 그러니까 용서해 줄게. 용서해 준다. 그래 다시 조직에 합류하자. 일단 설득을 했습니다. 근데 막내는 뭐 역시 마음이 약하니까 그런 설득에 했습니다 하고 마음이 약해진 거지.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아지트로 이제 돌아가는 길에 우리 복날인데 보신탕이나 먹으러 가자. 갑자기? 예. 그리고 형들을 믿고 야산으로 갑니다. 거기서 살해를 당합니다. 조직 이탈자에 대한 보복살인도 있었습니다. 조직을 배반했다는 이유 하나로 칼에 찔리고 곡괭이에 찍혀서 야산에 묻혀야 했습니다. 죽이게 된 이유는 뭐야? 대신 어디 찍어서 곡괭이? 머리 등어리 머리하고 등어리 찍었다. 그럼 너는 다리 다 찍었습니다. 조직원의 배반자는 처형한다, 죽인다는 행정망이 있어서 불가사적으로 유인해서 안심시켜가지고 유인해서 거기에서 바로 술도 먹이고 좀 정신 혼면 상태에서 칼로 찌르고 곡괭이로 아마 찍어서 사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발견 당시에 손이 그 설사로 다 묶여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묶어놓은 상태에서 좀 잔인하게 살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이렇게 막내 조직원을 살해한 뒤에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실제 개를 잡아서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사람을 죽이고 그 자리에서 또 개를 잡아먹는 건 무슨 야
여기 진짜 어, 진짜 말이 안 나와요. 정신병자들이. 걔를 잡아먹으면서 조직원들끼리 이런 말을 했다고. 하루에 걔 두 마리 잡은 것에 불과한데 뭐. 아. 그러니까 자기네 조직을 배신한 송봉우는 이들에게는 그런 존재로 이제 취급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연달아 두 사람을 살해했습니다. 이런 식의 광기에 휩싸인 이들은 이때서부터 정말로 본격적인 범행을 실행에 옮깁니다. 아니, 지금도 이렇게 충격적인데 더 본격적인 범행이 있다고? 그, 또 어떤 게 남아있습니까? 우리 아까 그 드라마에서 봤던 그 건물 기억하시죠? 네. 자기들이 이제 소위 아방궁이라고 지칭을 했던 그곳이 이제 살인 공장이었습니다. 살인 공장이요? 공장. 사람을 죽이는 그 공장? 살인 공장. 지점파는 이렇게 13개월 동안 건축 막노동을 해서 2천만 원 정도를 모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돈으로 전라도 어딘가에 시골에 위치한 그러니까 약 한 170평 규모의 땅에 직접 살인 공장을 설계하고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지었기 때문에 즉 살인 공장이라는 단어를 붙이기에는 좀 굉장히 깨끗하고 단장된 모습이지 않습니까? 색깔도 보면 참 그러니까 핑크색도 있고 민트색도 있고 설마 일부러 그런 페인트 색깔을 칠한 건가요? 네, 일단 주변 주민들이죠. 다른 사람들은 이제 눈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뭐 분홍색, 하늘색 이렇게 밝은 페인트를 사다가 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마을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까지 해놓으니까 검거될 때까지 정말 조금도 눈치채지 못하고 존재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정말 그야말로 아픈 어머니를 위해서 새로 집을 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효자로만 생각을 했고요. 주민들을 불러가지고 집들이까지 해서 정말 선량한 사람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진짜로. 아니 집들이를 했으면은 일단 집에 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와가지고 안도 이렇게 둘러봤겠죠. 그렇죠. 근데 그 누구도 그들의 행동, 이 건물의 목적을 의심하지 못했던 거는 이 건물의 구조에 있습니다. 꽤 크네요. 자, 지금 보여지는 이 1층 구조는 여타 일반 주택, 다른 그냥 집과 별반 차이가 없죠? 자, 이 아지트, 이 아방궁, 살인 공장의 비밀은 이 지하 쪽에 있습니다. 이곳 차도로 통해서 지하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납치한 피해자들을 끌고 내려가서 이 지하에 보면 쇠창살로 만들어진 감방이라고 표현하면은 적절한 단어는 아닌데 여튼 그런 식의 구조가 있는 이 공간에 감금을 하죠. 여기서 이제 금품 갈취하고 뭐 협박을 하고 심지어 고문까지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원하는 돈을 받아냈다. 목적을 이루면은 이곳에서 살해를 하고 훼손하고 그리고 여기 소각장에서 시신을 불에 태워서 증거를 인멸합니다. 그 당시에 최초에 갔을 때 진열되는 거 보면 정말 살기 느꼈습니다. 일단 벽에 그 색구쟁이 그 장비들 잔뜩 있어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노가다 우리가 노가다 노가다 한 돈으로 집 지었단 말이에요? 네. 에이, 어머니 모시러 왔어요. 어머니 모시러 왔어요. 아니 이거 하려고 이거 하려고 그래. 다 잡아 죽이려고. 진짜 완전 미친놈들이네. 미친놈들. 진짜. 네. 아, 증거 인멸하기 위해서 그 소각장을 만들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요 진짜. 진짜 주민분들이 저걸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렇죠. 뭐 꿈에도 상상 못할 일이죠. 네.
사실 지존파에 소름 돋는 이런 악행은 아방궁만은 아닙니다. 살인공장을 지은 뒤에 범행 대상을 물색하죠. 그리고 살인을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데 그들이 갈취했던 돈, 그 돈들의 절반 이상을 범행 도구를 사는 데 썼습니다. 모의 기관총 두 자루, 소총, 가스총, 단검. 아 진짜 많네요. 뒷장에도 더 있는 거네. 다이너마이트 뇌관. 야 이게 좀 특이하네. 등산용 지팡이로 위장한 대검. 야 무기 종류만 총 18가지였고요. 개수는 뭐 70개가 넘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다이너마이트는 왜 있는 거예요? 이 조직원들 중에 이제 경찰에 잡힌 적이 있었는데. 그 경찰서를 폭파하기 위해서 준비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0대 초반에 이런 무기들을 참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했지 이런 거를? 일단 그 다이너마이트는 이제 조직원 중 한 명이 탄광 작업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폭파용으로 사용되는 거를 몰래 유출을 해서 이제 가지고 있었고요. 공기총이나 이런 무기들은 당시 행동대장이던 김현장이 초중앙학교 이제 후배 이제 그 을지로일대에서 무기상으로 활약했던 이모 씨에게 불법으로 구입을 하게 된 거죠. 사실 이 이모 씨에게 암암리에 구입한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압구정동에 있는 H 백화점의 우수 회원, 네. VIP 회원 고객 명단입니다. 범행 대상을 이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능동적으로 물색하고 네. 찾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 명단까지 돈을 주고 사들이는 겁니다. 이야. 그래서 당시 이 명단이 유출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었죠. 이 명단에는 이제 서울, 인천 같이 이제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 내역이 있는 고객들 1,200여 명이 정보가 그대로 다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이 사실을 알려진 뒤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고객들이 많았죠. 1년 중 딱 한 번 명절날 선물용으로 구입한 건데 내가 범행 대상이 됐다. 이렇게 정말 억울하기도 하죠. 올해 6월에서 8월까지의 주차권 대상자 명부입니다. 지존파이가 유출된 것이 바로 지난해 12월의 이 자료입니다. 개인정보의 양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의사, 약사, 변호사 행예사 이런 명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농촌 자료니, 예, 예. 각종 요식업 자료니, 예, 예. 악인이 가진 주분이 토탈 명단은 2천만 명이야. 검찰이 구형을 내릴 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악마의 대리자들. 자, 1994년 9월 8일이었습니다. 새벽 3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뭐하러죠? 배고프면 말해요. 먹을 거 좀 줄 테니까. 왜 더 친절하게 해요? 안심시키려고? 그러니까요. 이게 원래 그 여자는 믿지 말라는 그 행동 강령이 있지 않았나요? 수정 씨 살 거예요. 걱정 말아요. 누구 마음대로!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죽여야지. 저 여자 왜 살리는데? 여자가 있는 편이 좋아. 남자끼리 우르르 몰려다니면 의심받아. 웃기고 있네. 여자를 믿을 거면 차라리 지나가는 개를 믿겠다. 어? 아, 혹시 전현한테 반했냐? 왜? 서울연애를 해보니까 좋아 미치겠디? 아이씨. 조직원으로 만들 메시지 뭐 있잖아.
안 그래요, 수정 씨? 그래? 그럼 해봐. 이때부터 저렇게 조직원 테스트를 하듯이 피해자를 범행에 가담시킵니다. 사랑도 연민도 아니다. 그냥 그 여자가 조직원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뿐이다. 이용하면 된다. 여러모로. 저 같이 저기 납치된 사람을 같이 이렇게 죽이는 거잖아요. 아, 어떡해. 진짜 잔인하다. 진짜 잔인해. 우리는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 돌아가며 여자를 범했다. 저들은 마치 이렇게 의식을 치르듯이 조직원들을 피해자를 집단으로 저렇게 윤간을 했다고 합니다. 어떡해. 처음에 주저하던 그녀도 어느새 우리 일에 동참했다. 조직은 더 단단해졌다. 안녕하세요. 소리 왜 이렇게 소리야 이게. 어, 짬도 하나 그냥 드셨네. 짬짬! 아유, 근데 뭔 고기를 이렇게 많이 샀대? 어르신들 드시라고요. 저번에 집들이가 너무 변변찮아서 마음에 걸리기도 했고요. 우리한테 뭘 이런 걸 다 사주고 그래. 고맙네. 우리 잘 먹을게. 저 뭐 그냥 먹어. 뭔 말들이 그래 많어. 그래? 아버님 한 잔. 우리 한 잔 더 드릴게요. 중년 부부를 태울 때 나는 냄새를 없애기 위해 마을 잔치를 벌였다. 돼지고기는 끊임없이 구워졌다. 그렇겠지 뭐. 이것도 예상 봤습니다. 아, 진짜 왔다네. 응. 꼴값 좀 앵간히 떨어라. 이제 우리 조직원이야. 밥은 먹여야지. 언제부터 여자가 우리 조직원이 됐냐? 두목이 알면 뭐라고 할지 궁금하네. 아, 주목이 있었어요? 근데 행동 강령은 잘 지키고 있겠지? 우리를 만나게 하고 조직을 만들어준 마스칸의 큰 형님. 처음부터 같이 있었던 거. 오, 그런가 봐요. 조직원들을 모으고 관리한 강동은 부두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존파를 만들고 모든 범행을 지시한 건 두목 김기환이었습니다. 1968년생으로 1994년 이 당시에 26살이었고요. 다른 조직원들보다는 평균 한 4살 정도가 많았습니다. 김기환도 역시 뭐 다른 조직원들하고 이제 성장 맥이 크게 다르진 않았는데요.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어머니가 지병으로 쓰러지고 형마저 병에 걸리고 나니까 이제 자퇴를 하고 나서 신발 공장, 탄광 뭐 이런 곳을 다니면서 일을 했다고 하고요.
그런 돈으로 이제 치료비에 썼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참 안타깝고 착실하고 이런 성실한 청년으로 보이는데요. 갑자기 이제 이렇게 엇나가기 시작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도박입니다. 이 김기환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아지지 않는 자신의 삶 그리고 이 현실에 좌절을 했고요. 도박판에 발을 들였다고 합니다. 그런 거죠. 실제로 도박판에서는 지존이라고 불리기도 했답니다. 김기환이 이제 지존파를 만들기 전에 두 차례나 조직원 포섭에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우연히 도박판에서 이제 성장 배경이나 또 돈에 대한 갈망, 세상에 대한 분노, 뭐 자신하고 또 성향이 비슷한 주두목 강동원이를 만나게 됩니다. 이 조직을 만들게 되죠. 조직원 포섭에 애를 먹었던 이런 경험 때문에 사실 김기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가 조직의 유지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행동강령도 만들었고 이들이 결속력을 다지게 한 것도 아마 그 이유 때문일 것 같아요. 자신에게 무조건 충성해야 된다. 이렇게 세뇌를 시켰고요. 심지어는 잘 때 내 가슴 열어놓고 잘 테니까 조직에서 나가고 싶다면 내 가슴에 칼을 꽂고 가라. 그러지 못하면 지옥까지 쫓아가서 죽일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김기환은 지존파 조직원들과 함께 이제 구체적으로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살인 계획을 세워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생깁니다. 그 이후에 범행이 벌어질 때는 자신은 지시만 내릴 뿐이지 직접적인 살인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응? 아니 자기가 계획 세우고 막 행동강령 이런 걸 만들어 놓고는 자기는 또 살인을 안 했어요? 왜요? 그러니까 이게 좀 두목이라고 하기에는 참 비열하고요. 좀 치사한 짓인데 그런 것도 말씀드리면 이 김기환이가 구치소의 수감증이었기 때문에 실제 범행에 가담을 하지는 않습니다. 구치소에 수감이 된 건 어떤 죄 때문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간 거예요? 네, 그게 1994년 6월이죠. 살인공장 그들이 지었던 이 완공을 눈앞에 둔 어떤 날이었는데 그날이 마침 그 행동대장 김현양의 생일이어서 조직원들이 모두 뭐 파티처럼 뭐 회식처럼 해가지고 자리를 했답니다. 그 새벽 1시쯤에 김기환이 아는 선배 집 보일러를 수리해줘야 한다면서 이제 갑자기 자리를 비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김기현이 경찰에 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진 거죠. 죄목은 미성년자 강간이었습니다. 이게 참 그 파렴치한 짓이죠. 정말. 근데 이 김기현이가 이 보일러를 수리하러 간다는 그 선배의 집에 가서 자고 있던 조카를 보고 폭행해서 성폭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심지어 그 이 당시 피해자는 만으로 12살이었습니다. 사실 이게 조금 의도가 보이기는 하는데요. 당시 이제 수사관들도 이제 김기환이가 큰일을 앞두고 일부러 저런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냐 추정은 하지만 뭐 본인만이 알고 있는 사실이죠. 자 어쨌든 그 일로 김기환은 구치소에 수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부두목 강동원이 찾아갑니다. 아방군이 완성됐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김기환은 거기서 이제 조직원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살인을 시작하라. 나름대로 거기 조직원들 중에서는 좀 박식하고 하다랄까 그래서 많은 세뇌를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그때 자기들이 한 얘기는 우리 지존이 나오면 세상이 바뀔 것이다. 이들은 이른바 지존인 김기환이 출소하기로 돼 있던 오는 29일부터 본격적인 대량 살육극을 벌일 계획이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어떤 사람 죽은 거야? 돌아버렸다니까. 그래서 아까도 그걸 형님 나오시면 출감할 때 그거 감들고 나면 김기환이 조직원들을 가스라이팅을 한 거네요. 그러면 말 그대로 김기환이 출소하는 이 순간 더욱더 큰 이 사건이 일어날 뻔했네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습니다. 지존파가 이제 범행 대상으로 삼고 납치를 했던 피해자들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생존자입니다. 그 아까 네. 이 영상에서 그 김현장이 조금 막 감싸주고 했던 분이잖아요. 네네. 남양주에서 납치된 세 번째 피해자 중에 여성분이죠.
근데 지금 살아계세요? 네, 살고 싶으면 범행에 동참하라. 그래서 잔혹한 행위를 저지르게 만듭니다. 그 정말 그 이 끔찍한 협박을 받고 이제 가담을 하게 되죠. 그 피해자가 겪은 거는 어떻게 보면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거일 수 있어요. 나중에 밝혀진 그 생존자분의 인터뷰에 따르면은 정말 살기 위해서 함께 납치된 그 직장 동료의 목을 조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중년 부부 납치 당할 때 어쩔 수 없이 동행했고 어쩔 수 없이 그 남성 피해자에게 공기총을 겨눌 수밖에 없었다. 자, 이 모든 것을 시키는 대로 했더니 조직원들이 자 그럼 너도 공범이야 이러면서 절대로 신고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죠. 아니 지금까지 이 지존파의 그 행동들을 보면 행태를 보았을 때 그렇게 공범이 됐다고 해도 피해자를 살려주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생존할 수 있었던 건가요? 네, 살아남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애초에 그 피해자 여성을 조직원으로 만들자고 했던 김현양의 영향이 컸습니다. 이 조직원들이 이제 죽이자고 제안을 계속 했지만 수상해 보일 수 있다, 여자를 함께 죽이면. 또 조직원 중에 여자 한 명은 있어야 다른 범죄를 저지를 때 의심을 좀 덜 받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이제 설득을 했고요. 문상록이 왜 그 강령까지 어겨가면서 이렇게 여성을 살리려고 하느냐라고 반발을 하니까 몸싸움까지 하면서 목숨을 지켰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뭐 피해자에 대한 동정심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용하기 위한 목적을 훨씬 더 많이 갖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지존파가 준비한 이 아방궁이나 명단들만 보면은 범행을 계속 이어갔을 것 같은데요. 네 번째 범행에서 멈췄어요. 네. 왜 그런 거예요? 잡혔나요? 지존파가 그렇게 막 목숨처럼 여겼던 자신들의 행동 강령 그걸 어겼기 때문에 검거가 됐습니다. 설마 여자는 어머니도 믿지 마라 그거?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 생존 여성의 이제 신고 덕분에 이 범죄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와. 이 여성은 아방궁에서 이제 조직원들의 이 환심을 사하면서 이제 그 밥상을 차려주기도 하고요. 범행에 협조하는 척을 하면서 기회를 보죠. 탈출할 기회를 이제 준비를 합니다. 9월 15일에 마침내 성공을 합니다. 김희연 양이 다이너마이트를 조작을 하다가 손을 좀 다치게 되는데요. 이때다 싶어서 이제 간호를 자청하면서 병원에 같이 가자라고 하니까 이 김현 양은 자기가 이렇게 살려준 그 피해자를 이제 믿고 같이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도착한 김현 양이 진료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도망가려면 도망가. 이러면서 휴대전화와 현금 50만 원을 맡기고 혼자서 진료실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전남 영광의 한 병원을 급히 빠져나가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지존파 체포에 결정적 도움을 준 27살 이모 여인이 범인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김현장이라는 사람이 그 번을 입어 부탄가스에 의해서 번을 입어갖고 치료받고 막 갔다는 내용만 있습니다. 화상을 입고 왔다. 예, 화상을 입고 치료받고 갔다는 내용만 있습니다. 그때 여자는 뭐 하고 있었어요? 그건 모르죠. 근데. 택시를 타고 서울로 올라온 이 여인은 지체 없이 아는 사람을 통해 지존파 일당의 범죄 사실을 이곳 서초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그때가 16일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친구는 위협을 느끼고 있으니까 차를 잡더니 간에 쉬운 말고 단 경찰관 괜찮아요. 그 이 씨는 이렇게 이제 병원을 탈출해가지고요. 곧장 경찰이 신고하지 않고 인근 포도밭에 숨어 있었습니다. 밤이 될 때까지 이제 기다리게 됩니다. 왜 그런 그 행동을 했을까요? 거기서 병원에서 빠져나가자마자 경찰서로 가면은 바로 들통 조직원들한테 들통 날까봐 또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 지존파 조직원들은 이 탈출한 피해자가 혹시나 신고를 하기 위해서 경찰서에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경찰서 앞에서 무려 3일 동안이나 동태를 살폈습니다. 사흘이 지나도 이제 경찰의 움직임이 별로 없고 뭐 평소와 다름이 없고요. 피해 여성이 범죄의 일부 가담해서 신고를 결국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경찰서에 바로 신고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네요. 네, 영광경찰서로 만약에 갔다면 뭐 앞에서 이제 다시 납치되는 끔찍한 또 상황이 전개가 되겠지만. 야심한 밤에 택시에 올라탄 피해자는 병원에서 탈출한 지 14시간 만에 그래서 서울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경찰서를 찾죠. 아휴, 근데 여기서 또 변수가 생깁니다. 아니 왜요? 또 무슨 일이 또? 실제 있던 사건을 이제 다 경찰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갑자기 나타난 피해자, 여성 피해자가 겪은 정말 그냥 들으면 믿기 힘든 일 있잖아요. 이 범행 자체는. 그리고 도주하느라고 몰골은 정말 말이 아니었을 테고. 또 너무 긴장했기 때문에 말할 때 뭐 약간 횡설수설을 할 수도 있을 거고. 피해자의 말을 선뜻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날에 그 야간 심야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전파에서 탈출한 이모 씨가 경찰서 형사계에 신고를 했습니다. 당시 너무 황당하고 그래가지고 믿지 않았고 제보자의 팔뚝도 걷어보고 혹시 주사바늘이 있나 봤는데 그런 것이 없었고 그럼 증거가 뭐가 있냐 했더니 본인이 나올 때 들고 나온 핸드폰이 있었다. 그 핸드폰을 보고 그러면 내일 결정하자 그래서 일단 호텔 잡아가지고 일행이랑 같이 추수시켜서 안정을 시킨 상태였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소 씨 부부 납치된 8천만 원 받은 기사가 났습니다. 아 그래서 이 여자의 진술이 진짜 맞구나 이렇게 판단하게 된 겁니다. 자, 이 모든 정황을 듣고 범행을 파악한 경찰들은 지점파 검거에 나섭니다. 가장 오른쪽 끝에 보면은 새로운 여성 조직원이 보이실 겁니다. 생존한 피해자가 도주를 하자 부두목 강동은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조직원으로 합류시킵니다. 아니 분명히 그 행동강령이 여자 믿지 말라고 그러는 왜 자꾸 행동강령을 어기는 느낌인데요? 잡일이나 시키고 식사 준비를 시킬 여성 조직원이 필요해서 그랬다 뭐 강동은이 밝힌 이유였는데 어쨌든 경찰이 들이닥칠지 모르고 하필이면 검거 이틀 전에 합류시켜서 같이 경찰에 붙잡혀. 자, 이제 검거 과정을 조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이제 그 피해 사실을 확인을 하죠. 체포 작전을 펼치게 되는데, 이 여성의 진술에 의하면 지금 이제 각종 무기들, 뭐 다이너마이트부터 시작해서 뭐 총, 엽총까지 다 준비하면서 이 범죄 집단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제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 서초 형사들은 이제 그 최대한 은밀하게 조용히 이제 검거에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광경찰서 측에도 강도범을 좀 체포하러 왔으니 공조와 협조를 부탁한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이 생존한 피해자와 함께 이제 그 장소를 아지트로 찾아갑니다. 잠복을 하면서 이제 누군가를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다음날까지 이제 잠복을 하고 있는데요. 그날 술을 많이 마셔서 해장을 하기 위해서 콩나물을 사러 나갔던 강동훈이를 체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덮치질 않고요. 이 조직원들을 바깥으로 불러낼 전략을 수립을 합니다. 그야말로 이제 누구도 다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이 체포작전에서는. 이 강동훈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속여서 어딘가로 유인을 하는데요. 자, 여기가 어디일까요? 경찰서 가까운 곳? 수사팀은 엄청난 기지를 발휘해서요. 파출소로 유인을 합니다. 강동훈이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서 광주로 이송 중이다. 근데 돈과 휴대전화를 보관 중이니 가지러 와라. 이 말을 듣고 조직원인 김현양과 문상록 그리고 강동훈의 여자친구 세 사람이 달려옵니다. 그래서 차에서 먼저 내린 문상록이가 바로 파출소 앞에서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눈치를 챈 김현장과 여자 조직원은 이제 도주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 주유소 담벼락을 들이받고 차가 전복돼서 마지막 체포가 됩니다. 네. 자, 그로 인해 지금 현재는 이 두 명의 조직원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형사들이 그 아지트에서 기다렸는데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형사들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아지트를 덮칩니다. 이 백병옥은 경찰이 쏜 공포탄 소리에 놀라서 바로 항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강문섭은 뒷문을 통해서 산으로 달아납니다. 근데 그쪽에서 대기 중이던 기동대에게 붙잡혔습니다. 네.
이제 이런 지중파는 다른 범죄자들하고 달라서요. 범행일체를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처럼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이제 취재진 카메라 앞에서 뭐 엄청난 그 진짜 거침없는 발언을 내뱉어서 그야말로 국민들이 진짜 분노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도 전개가 됐었죠. 이렇게 빨리 잡혀서 돈 많고 사람 무시하는 못 잡아서 하니 몇십 분이야. 아,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할 거예요 그러면? 당연하죠. 돈 많고 잘난 사람도 다시 다 싸우고. 세상 들어가서 안 나가나 그냥 죽고 싶어 그랬어요. 기회라도 좀 죽여줬으면 좋겠어요 좀. 야 잠깐 너 하나 보겠네. 바로 왜 이래요. 이건 최단관이.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 지존파가 다 사형 선고를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판결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마지막에 합류했던 강동원의 여자친구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그러니까 형을 살지는 않았죠. 그리고 나머지 조직원들은 강도살인, 특수강간,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사체 은닉, 사체 유기, 사체 손괴, 강간, 치상 11개 혐의로 전원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불과 1년 남짓한 사이에 엽기적 연쇄살인 사건으로 사체를 토막낸 후 인육을 시식하고 소각로에 태우는 등 그 잔혹함에 극에 이르렀음에도 체포된 후에 더 죽일 대상자를 놓아두고 체포된 것이 한이다 라고 말하는 등 추워도 뉘우치는 기색이 없었다. 전 국민을 심각한 불안을 넘어 좌절감마저 느끼게 하였던 사회적 반향 등을 같이 고려해보면 피고인들을 극형으로 다스리지 않을 수 없다. 1995년 5월 25일 대법원에서 최종 사형 판결을 받은 지존파 조직원 6명은 그로부터 6개월 뒤인 11월 2일 한날 1시에 모두가 다 집행이 됐습니다. 상당히 좀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이제 지존파의 범죄가 정말 끔찍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죠. 이제 반복되지 않아야 되겠다. 절대 이런 일들은 다시는 없어야 되겠다. 이런 이제 법무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이 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지존파 두목 김기환이 법정 최후 진술에서 남긴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나는 왜 내가 이 자리에 서서 단죄를 받아야 하며 내 죄가 왜 잘못된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나는 세상이 가르쳐준 대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들의 나이가 어렸습니다. 이들의 그때의 그 삶에서 누군가가 그들을 옆에서 정말로 좋은 교육을 좋은 얘기를 좋은 인생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해줬다면 어쩌면 그의 인생도 더 나아가 지존파 이 조직원들의 모든 인생도 바뀌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을 남기면서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